안녕하세요, 스쿱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딸기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실패 없이 만드는 딸기탕후루 영상을 저는 최단기간에 그렇게 높은 조회수를 얻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막 베이킹 유튜버로서 더 잘해야겠다,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영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물론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는 설명을 엄청 길게 적긴 했지만, 소소하고 상세한 과정 그리고 세세한 설명들을 이 말하는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을 대표한 아이템 바로 딸기인데요. 그냥 딸기가 아니에요. 짜잔! 킹스베리 대왕딸기. 이건 공대생네 가족분들께서 가르쳐주셔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와, 진짜 사이즈 엄청 커요. 이거 근데 좀 크긴 큰데 좀 무섭지 않나? 진짜 맛있네. 이거 당도도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구매한 킹스베리로 진짜 완벽한 탕후루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탕후루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를 참고할 거고요. 재료는 설탕 1컵, 물 3분의 2컵, 물엿 1큰술 정도 사용해 볼 거예요. 물엿의 역할은 설탕 결정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또 과일에 시럽이 잘 발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물엿이 없다면 실패 없이 만드는 딸기 탕후루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딸기 반 조각을 대신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탕후루의 가장 중요한 건 바삭한 식감인데요. 즉, 시럽의 온도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이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재료를 끓여보고 총 몇 분 정도 걸렸는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실까요? 우선 냄비에 물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설탕이 타지 않도록 설탕은 두 번째에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물엿. 물엿은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아빠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대로 절대 젓지 않고 13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사이즈가 실제로 보니까 훨씬 크더라고요. 세척해서 잘 닦은 딸기는 꼭지만 이렇게 제거했어요. 과즙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킹스베리가 꽤 무거워서 고정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모로 각진 나무막대를 사용해줬어요. 약간의 팁이 되겠죠? 그리고 탕후루는 만들고 잘 떨어져야 되니까 종이호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럽을 지켜볼게요. 저는 인덕션을 사용해줬지만 중불에 가열하시면 되고요. 끓을 때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대로 둬도 안 타니까 절대 젓지 말고 지켜만 봐주세요. 한 7분 정도 끓이고 나면 사방에 막 거품이 튀면서 두꺼운 기포가 만들어져요. 주변이 지저분해지지만 조금만 참고 더 끓여주세요. 사방으로 튄 설탕 시럽은 뜨거운 행주로 닦아주면 깔끔하게 제거될 거예요. 자, 이제 엄청 두껍고 푹덕푹덕하게 끓는 시기가 오는데요. 살짝 아이보리빛이 날 때쯤 온도를 재면 130도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이제 시럽이 굳지 않도록 약불로 낮춰주고 시럽을 고르고 빠르게 발라주세요. 설탕 시럽이 잘 만들어지면 이렇게 부드럽게 잘 발릴 거예요.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너무 두껍지 않게 조절하면서 착착 발라주기. 킹스베리가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되게 많이 묻혔는데도 탄탄하게 완성이 됐어요. 엄청 빤딱빤딱거리죠? 이렇게 만들면 가장 완벽한 딸기탕후루 완성이에요.
딸기탕으로 완성했어요. 제가 예전에 딸기탕으로 제대로 만들려고 한 한두 달 정도 정말 고생해서 막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뭐 탕으로는 되게 쉽게 잘 만들어지네요. 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건 뭔가 모양이 되게 귀엽다. 먹어볼까요? 약간 뜨거운 열기만 좀 날리고 바로 세팅을 했는데 딸기가 좀 따뜻하다. 그래도 엄청 맛있다. 확실히 사이즈가 크니까 과즙이 진짜 많네요. 아, 그리고 이 설탕 시럽 쓰고 나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악조건 속에서 보여드리려고 되게 많이 태웠거든요. 냄비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선 냄비가 손으로 쥐어도 괜찮을 만큼 최대한 식혀뒀다가 따뜻한 물 부어서 약불에 녹이면 시럽이 서서히 녹아요. 그리고 나서 차라리 부어서 세척하면 깨끗하게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본 딸기탕으로 어떠셨나요? 아니지, 킹스베리 딸기탕으로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스쿠비의 베이킹이 재밌었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스쿱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디저트 만들 때마다 해시태그 더스쿱을 꼭 달아주세요. 스쿠비가 구경하러 달려갈게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예쁜 베이킹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스쿠비가 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해요. 안녕!